제가 시민 멋은 진짜로 잘 못해. 여러분들도 보고 따라하세요. 이거 괜찮아요. 미드가 나쁘지 않아. 보고 따라해도 충분해. 이거 카스트릭은 따라하지 마세요. 말하다 보니까 어쩌다 말하다 보니까 14까지 찍었네요 이번 레벨. 약 17 살라 한번 해주면 완벽. 이거 나 이거 나오는 걸로 가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이걸로 앞마당. 가스 넣고 앞마당 짓고 일벌레 한 마리. 아! 정찰 오네. 이 정찰 오는 방향이 좀 특이한데? 그럼 저걸린 4마리 그 다음 여왕. 그리고 밖에 속을 그리고 대군주 그리고 일벌레 한 마리. 자 이제 애벌레 모으면 됩니다. 여왕 한 개 더 찍고 바퀴 4개 딱 찍으면 돼요.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대군주 이제부터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3개만 이라 했으니까 바퀴 1개 취소해야겠다. 광물이 부족해. 여왕이 준비됐어. 새로운 도전자 등장. 이제 올드론. 제가 약간 이런 식의 올인을 좋아해요. 이런 질가 있는 올인.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저글링 올 한번 시 한번 한 개 던져가지고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체크. 덩커 여기로 가죠. 이제 곧 있으면 사클 나올 시간이니까 그냥 빼주고. 대군주를 더 생성해.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에너지가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대군주를.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러면은 테라는 엄청난 광물이 모자라. 불안 속에서 게임해야 돼요. 미션 성공. 이걸 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션 성공. 그다음에 저걸로 좀 찍어야겠다. 사이클론도 나올 차례가 됐는데 안 나오지? 에? 뭐야? 아 211이구나? 와 소름.
사람이랑 진짜 싸네. 너무 오버 스펙으로 만들었어. 이게 컨트롤하니까 너무 쎘네. 싫어하냐 이거?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광물이 데스틱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광물이 더 필요해. 진화 완. 광물이 모자라. 거썰 그건 안 돼. 우리 병력이 대단하다 못하라. 와, 안 되네. 확실히 초반에 피해보고 시작해서 그런가 안 되네. 아, 너무 많다 이제. 아, 여기서 운영가 못 이길 텐데. 역시 그냥 운영 가는 게 나았을려나? 아, 바퀴 괴물층가지고 뚫은 적이 없네, 나는. 나랑 안 맞나봐. 이거는
가시지고 넘어가는 게 나을 듯. 그래도 괜히 맹독충 가면은 옷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도발됐어. 광물이 부족해. 아, 이거 해방선도 저렇게 많아? 미래가 없다 나가도.
점막 공양을 공격하고 있어. 점막만 넓게 퍼뜨리면 뭐 하나? 아직 2업도 못 찍었네. 아, 2업을 해. 3, 3업. 이 와중에 미션 생각해서 잠복면 속지, 아니 잠복감 좀 이르기. 오우, 야, 상대 유령 빠이크 같네.
큰일났네. 아, 생명당 좀 미리미리 업그레이드 해놓을걸. 탱크 위치가 씨, 좀 알아. 왜 이렇게 퍼트려 있냐. 와, 완전 퍼트려져 있네.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술을 공격 중이야.
이겼다.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아! 이제 가면 돼. 이제 가면 돼. 못 막아. 상대방 못 막아.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 이걸 이겼다. 아, 씨. 이거는 대박이다. 재밌었으니 특별히 1000원. 어찌지? 아, 씨. 야, 이건 진짜 너무 불렀다. 아, 상대가 MMR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MMR 낮았기 때문에 이런 명경기가 나왔다. 아니, 너무 불리했어. 아, 근데 상대가 211 간 판단 진짜 좋았다. 211 내가 3개 매칭 했는데 211 하니까 내가 엄청 불리하네. 내가 211한테 바퀴를 한 내가 잘못이야. 바퀴를 한 건 괜찮았는데 바퀴 개멸충 뚫기를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었어. 상대 너무 무시했어 내가. 와, 여기서 맹독충 안 한 거 진짜 티난 사람. 고생한 희밤맨한테 전원 줘야지. 처럼 밟기 너무 힘드네요. 농담이에요. 아, 나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이거 못 막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아가지고 다행이었다. 아, 근데 상대방이 되게 잘한 게 뭐였냐면은 유령을 넘어간 판단이 진짜 좋았어. 원래 가시족 하면은 테라이랑 멀티가 똑같으면 안 되는데 일꾼도 너무 적고. 그래서 너무 쓰다봤다. 아, 근데 테란도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나는 고생한 희범맨한테 2000원 줘야지. 크크루 빙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테란트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기까지 막 부자는 아니었네. 그러니까 엄청 불리한 건 맞거든요 제가. 이게 왜냐면 조합 차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형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대박 난 건가요?
아 근데 감시군주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감시군주가 없어가지고 이거 다 잡힌 게 좀 컸다. 명장면 나온다 이제. 그게 노지지.